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안녕하세요. 필수 성경 암송 천절. 오늘은 331번부터 340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 18장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 번째,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안녕하세요. 필수 성경 암송 천절. 오늘은 331번부터 340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 18장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 번째,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안녕하세요. 필수 성경 암송 천절. 오늘은 331번부터 340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 18장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 번째,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안녕하세요. 필수 성경 암송 천절. 오늘은 331번부터 340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 18장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 번째,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안녕하세요. 필수 성경 암송 천절. 오늘은 331번부터 340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 18장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경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경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 번째,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안녕하세요. 필수 성경 암송 천절. 오늘은 331번부터 340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 18장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 번째,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안녕하세요. 필수 성경 암송 천절. 오늘은 331번부터 340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 18장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 번째,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안녕하세요. 필수 성경 암송 천절. 오늘은 331번부터 340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 18장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 번째,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안녕하세요. 필수 성경 암송 천절. 오늘은 331번부터 340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 18장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 번째,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안녕하세요. 필수 성경 암송 천절. 오늘은 331번부터 340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 18장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 번째,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